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케플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에서 300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죠. 지구보다 1.06배 정도 더 큰 행성이었는데요. 사실상 거의 같은 크기라고 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행성 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견된 케플러 1649C 행성은 중심에 있는 적색 외성을 돌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75%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행성의 평형 온도는 234켈빈, 섭씨로 환산하면 영하 39도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지구의 경우는 278.5켈빈, 섭씨로 약 5도 정도입니다. 케플러 1649C의 실제 표면 온도는 아직 대기에 대한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크기와 온도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트라페스트-1F나 TOI-700D와 같은 행성도 있지만 케플러 1649C와 같은 크기와 온도에는 미치지 못했죠. 또한 케플러 1649C는 적색 외성인 케플러 1649를 약 19.5일을 주기로 돌고 있었는데요. 케플러 1649의 크기는 태양의 4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낮은 질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적색 외성계는 일반적으로 생명체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정 조석이나 변덕스러운 밝기의 변화, 그리고 낮은 온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적색 외성은 강력한 플레어를 자주 발산하기 때문에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행성들의 대기를 빠르게 벗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우주 생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케플러 1649C의 생명체 존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의 대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공기의 구성과 밀도는 액체 상태의 물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 외성은 은하에서 아주 흔하고 또 매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케플러 1649C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바위 행성 케플러 1649b와 함께 중심별을 돌고 있는데요. 앞서 돌고 있는 케플러 1649b가 중심별을 9번 돌 때 케플러 1649c는 정확하게 4번을 돕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곳의 시스템이 아주 오랫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완벽한 비율은 일반적으로 궤도 공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의해 발생됩니다. 특히 9대4라는 비율은 행성계에서 아주 드문 비율인데요. 보통 공명은 2대1 또는 3대2와 같은 비율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중간에 있는 또 다른 행성의 존재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우주 생물학자들의 생각대로 어쩌면 이 행성 역시 생명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케플러 1649C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구 환경에 더욱 가까운 행성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학자들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케플러 1649C를 넘어서 생명을 품고 있는 진정한 푸른별이 발견될 때까지 말이죠.